네, 오늘 전문가들 상승 3명, 보합권 2명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은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지노믹 트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ISIC의 안정팀장은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SK바이오사이언스를 관심주로 꼽았고요.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이사는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2차전지 관련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은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JYP엔터 등 엔터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의 이호석 연구원,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나인테크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전문가와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북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 ISIC의 안지영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창환 부장님, 이제 네. 종가 기준으로 2300선이 좀 깨졌는데요. 어떻게 준비를 좀 해봐야 될까요? 아마 시가는 2300 이상으로 올라갈 겁니다. 오늘 뭐 갭상승 예상이 일단 되는 상황이고, 어제 이제 연준의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됐는데, 뭐 시장의 예상과는 크게 다를 건 아니지만은, 이런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될 경우에는 연준에서 강한 정책을 펼 것이라는 얘기를 했던 상황이고, 현재 시장의 어떤 이슈는 경기 침체거든요. 이런 연준의 긴축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올 것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어제 연준 의사록에는 경기 침체 얘기는 없었습니다. 때문에 좀 안도감이 좀 나타났던 것 같고 인플레이션의 근원이 되는 게 결국엔 유가거든요. 유가가 최근에 103달러가 어떤 지지라인이 됐다가 그게 무너지면서 100달러까지 빠졌고 어제도 장중 95달러까지 터치했는데 상단이 이제 101달러 이게 이제 저항이 되고 하단이 이제 93달러인데 어제는 95달러였지만은 93달러가 또 상당한 좀 지지라인이 되는 상황이라서 요 이제 레벨 다운이 된 상태고요. 그 헤드앤숄더 나오고 나서 이제 유가가 좀 무너지는 패턴인데 보통 유가가 고점에서 한번 월봉으로 은봉 맞고서 떨어졌을 때 한 번에 끝난 적은 없습니다. 최소 3개월 정도는 빠진 그 역사적인 사례가 계속 그동안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달과 다음 달까지 유가가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고 보면은 우리 시장이 결국에 필요한 거는 이제 환율 문제는 현재 뭐 유로존 쪽의 문제라든가 유로와 약세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강해서 환율이 올라가는 거는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유가가 높기 때문에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났고 이른에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서 원화 약세가 되는 건데 유가만 만약에 충분히 빠져준다고 하면은 무역 수지가 흑자 전환이 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안정을 가져올 수 있고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증시의 본격적인 그 반등, 뭐 배후에 레이디가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라서 유가 움직임을 계속 체크를 해야 되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달과 다음 달까지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은 일단 기술적으로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제 아직까지 코스피 2300을 밑으로 하회를 했지만 오늘은 이제 그 이상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어제 이제 이슈가 됐던 것들은 시총 상위 종목 등 그래도 견조했는데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그동안 그 상승을 이끌었던 뭐 조선 기계의 유가 관련 그 경기 민감주가 급락이 나오면서 이제 시장을 빠진 거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하락은 좀 더 아직은 좀 제한적이라 보고 있고 블랙핑크 8월 컴백과 그 7월 달에 미국 K-팝 ETF 출시로 인해서 그 엔터주와 게임주들의 강세가 좀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어제 미국장에서 보면은 바이오텍 종목들 상당히 강하고 52지 신고가 종목들이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셀트리온 그룹주를 포함해서 바이오 플랫폼 기업들 뭐 알테오젠, 에이베바이오, 레고캠 바이오 등 이런 바이오 종목들 강한 게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이 사후에 좀 반등이나 좀 주도주 역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서 바이오 쪽으로도 이런 관심 갖고 포트를 늘려 나갔는데 보고 있고요. 유가 하락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주도주가 사실 리오프닝주였고 항공주 쪽이었는데 유가 하락이 추가적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항공주로 비롯한 리오프닝 종목들의 본격적인 반등도 기대할 수 있어서 유가 하락을 염두에 두고 반등 시 주도주의 변화, 2차 전쟁이 아니라 주도의 변화를 봐서 리오프닝과 그 바이오 쪽의 비중을 좀 더 두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시장이 뭐 어제 하락 때 추가적 반대매매가 있기 때문에 보통 뭐 10시, 뭐 12시, 2시 이런 식으로 뭐 시간대별로는 좀 체크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장은 상승 출발로 예상을 하시면서 유가의 흐름이 증시의 키이기 때문에 앞으로 유가의 흐름과 환율의 움직임 잘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안정 팀장님, 오늘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어제 이제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1년 8개월 만에 또 종가 기준 2300m로 좀 빠졌는데요. 원자재 가격 급락하고 미국의 장단지 금리 차 역전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가 다시금 이제 좀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동안에 증시의 주도주 역할을 해왔던 이 경기 민감주가 큰 폭으로 또 하락을 했고
오히려 경기 침체 때 성장하는 기업이 희소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좀 힘을 받으면서 낙폭과된 성장주가 반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실적 정점을 통과했다는 이 피크의 우려가 좀 커지면서 기관들의 매도세가 몰렸습니다. 올 들어서 이제 통화긴축 기조로 낙폭을 크게 키웠던 우리가 이제 BBIG라고 하는데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이 관련주가 좀 크게 올랐고요. 카카오를 비롯해서 카카오뱅크, 뭐 크래프톤이라든가 셀티론 등이 큰 폭으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전일 새벽에 이제 미국 증시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 경기 민감주 위주의 다우지수는 0.42% 하락을 했고요. 기술 성장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1.75% 급등을 했습니다. 기술주에 집중 투자하는 아크 이노베이션 ETF 같은 경우도 하루 만에 9.1% 급등하기도 했는데 지금 이제 증권가 분위기 보시면은 증시의 색깔이 바뀌고 있다는 진단이 좀 나오고 있는데 고유가 수혜주하고 통신보험 같은 이런 경기 방어주가 주도하는 증시 분위기가 다시 이제 낙폭과대 성장주로 변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제로 경기 침체가 현실화가 되면은 결국 부각되는 종목이 희소성이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의 가능성이 높은데 원재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에 압도돼 있던 낙폭과대 성장주가 단기 방출할 수 있는 이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데 항상 우리가 이제 최악의 상황도 염두를 둬야 되는 게 주식 시장입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가 되면은 낙폭과대 성장주의 실적도 무너질 수가 있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좀 접근하셔야 되는 타이밍이고요. 지금 대부분의 업종의 이익 전망 하향이 좀 불가피한 상황인데 이게 오히려 저가 매수 수요로 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적의 눈높이가 좀 현실화되고 이익 전망도 역시 최악의 상황을 통과하면서 주가가 저점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바닥 확인 과정이 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2분기에 이제 실적 시즌을 좀 주목해봐야 되고요. 올해 이제 이익 하향폭이 가장 컸던 섹터를 꼽자면은 반도체인데 시장이 반등할 때 반도체 종목의 바닥 형성 속도가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이제 흐름을 좀 예상해 보면은 IT 업종이 바닥을 잡으면서 코스피도 같이 이제 저점을 좀 다져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IT 업종의 바닥이 나올 경우 코스피도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환 부장님. 네, 오늘 뭐 지능 미키리 말씀드리겠고요. 동사 그 바이오마커를 기반으로 한 그 암 조기 진단 그 전문 기업인데 주력 제품이 그 얼리트 C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동사가 이제 2018년도에 식약처에서 이제 그 3등급 그 의료 기기로 지금 인증을 받은 상태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보급 승기는 아직 안 돼 있어서 내년 상반 그 6월까지 내년 6월까지 좀 확장 인상이 끝나게 되면은 보험 등재가 되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가 확장될 거로 예상되는데 동사 갖고 있는 그 얼리텍 C라는 그 대장암 검사는 이제 그 대변 1~2g만으로도 그 대장암 진단이란가 용종 유무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진단 방법이고 기존에 이제 그 내시경 방법에 비해서는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위생색조제 마시고 금식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 소량의 대변으로만으로도 8시간 이내에 이제 그 진단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간편하고 검사 정확성도 95% 정도 90% 이상 좀 나오고 있어서 최근에 좀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이제 장기간의 임상 그 코로나 때문에 이게 좀 중단됐다가 이제 최근에 다시 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매출 발생과 내년에 이제 실적 선포가 가능하고 만약에 이제 이게 이제 그 국내에서 보험 등재가 된다 그러면은 연매출 뭐 1,500억까지도 지금 그 예상하고 있고 올해 웰류택시의 그 목표 매출액이 30억에 반해서 상당히 클 것이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든가 유럽 뭐 그 동남아 그 중국 등이 지금 준비를 그 해외 시장에 들어가고 있는데 국내 시장에 비해서 해외 대장암 진단키트 가격이 월등히 높습니다. 지금 그래서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 경쟁이 있는 상황이고 시장도 20배 이상 큰 시장이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시장 때문에 강한 모습인데 여기에 관련돼서 지금 시장들이 강한 종목 쪽에서 지금 매출이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매수가는 13,200원 아래권에서 13,000원까지 조정을 염두에 두고 좀 천천히 매수하시고 목표가는 17,000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 진단 기업 지노믹트리 분석을 해봤고요. 다음은 안지영 팀장님.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주가가 작년 8월에 이제 최고점 36만 2천 원을 찍고 나서 계속적으로 우하락을 했고 어제 이제 최저점 9만 5,100원 찍고 바닥권 형성하다가 강하게 좀 반등이 나왔는데요. 이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여주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동사의 국산 1호 백신, 스카이코비온 멀티주, 이 매출 기대감이 되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지금 동사가 두 자릿수 상승폭이 나온 게 말씀드린 지난 8월 이후에 11개월 만입니다. 굉장히 이제 고무적인 상황이고요. 어제 보시면 이제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코로나19 1일 신규 확진자가 18,147명,
이렇게 발생했다고 밝히면서 5월 26일 이후에 최대치인 상황인데 지금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다시 이제 재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얼마 전에 뉴욕타임즈가 전 세계 평균 확진자 수가 76만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 2주 전이었던 6월 18일 대비해서 한 49% 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전 세계 110국에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제 대유행이 끝난 게 아니라고 강조를 한 부분이 있는데 오미크론 세부 변이가 발생하면서 추가 접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도 동선에는 상당히 이제 호재로 작용이 되고요. 최근에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도 남아공에서 유행했던 BA5, 이 변이의 증가를 좀 우려하면서 면역 회피가 강한 이 변이가 조만간에 국내에서도 우세종이 될 수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4차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동사의 이 백신이 제조사인 동사의 투심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난달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 동사의 백신에 대해서 허가를 결정을 했는데 현재 경쟁사 대비 동사의 PER이 상당히 좀 낮습니다. 12개월 사는 PER이 18배 정도인데 이게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한미약품이나 녹십자보다 다른 이제 제약주에 비해 낮은 편인데 최근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세를 보이면서 제약주 강세가 이어지고 특히 동사같이 낮은 PER을 기록한 종목들이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 지금 46% 가까이 급락하면서 낙폭이 좀 상당한 걸 보여줬기 때문에 저가 매수 기회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눌림목에서 단타로 매매해보는 전략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SK바이오사이언스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